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달래맘입니다. 오늘은 화요일 아침인데, 엊그제 또 비가 왔는데요.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. 오늘은 천둥, 번개, 돌풍까지 동반한다고 조금 전 일기예보에 그래서, 영상을, 원래는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, 그비 소식 때문에 한번 찍어봅니다. 저도 지금 엊그제도 비가 왔잖아요. 엊그제 비가 거의 100mm 넘게 왔거든요. 100mm 넘게 왔는데 또 비가 오는데 엊그제 여기를 뚜껑을 거리대 뚜껑을 덮으려다가 귀찮아갖고 꺼내기 귀찮아갖고 그냥 비닐로 갖다가 덮었더니 근데 아이들 입은 비를 맞아도 될 만치 그렇게 물이 막 당당하지는 않네요. 안에서 안 덮어도 될것 같아요. 안 덮어도 될것 같고, 또, 돌풍이 온다고 그러니까, 거리대,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좀 거리대를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제가 혹시 비 소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나 싶기도 해요. 이렇게 조심을 하시고요. 요즘 한참, 다른 집은 막, 옥상이나 킵장들 정말로, 노지에 있는 아이들,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정말로 예쁘던데, 우리 집은 뭐 색감이 그렇게 썩 예쁘지는 않아요. 그냥 뭐, 꼭지점을 찍은 정도, 뭐 그렇고, 그렇게 썩 예쁘진 않은데, 뭐 햇빛을 뭐 하루에 두세 시간,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, 우리 집도 이렇게 다육이들이 연식이 오래되지가 않았어요. 연식이 뭐, 창이 오래된 거는 2년. 그렇지 않은 거는 거의 이제 1년생이에요. 1년생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다지지도 않고, 색감도 예쁘지도 않고, 요 와인이 2년째 됐네요. 2년이 되었고요. 요런 콜리라든가, 레드 와인이라든가, 다 1년뿐이 안 됐어요. 요 안젤리나도 우리 집은 지 1년 됐고요. 요 전신이 1년 정도. 우리 집온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. 그러고, 요, 핑크 베리도, 어미야, 자구가 길게 저렇게 뻗고 나오네. 원래 올때참 핑크로 색이 예뻤었는데, 우리 집에 와서는 지금 그 색감을 한 번도 못 내어주고 있어요. 한 번도 못 내어주고 있고. 요, 엠마스톤도, 첫해 우리 집에 와서 색감이 정말 예뻤거든요. 정말 예뻐서 내가 은채 예쁘니까 다른 사람이 제걸 보고 많이 샀는데, 이 아이는 무엇이 위로 크고 색감도 예쁘지 않고 자구는 지금 어마무시 내고 있어요. 양쪽으로 4개인가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RP도 색감이 빨갛게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깨멍이 들었는데, 이 아이도 보니까 원래 색감이 창들이 이렇게 보니까요. 원래 빨갛다고 해서 내년에 빨간 것도 아니고 또 이상하게 해마다 색감들이 조금씩 틀려요. 여하이 작년에는 빨갛게 있었는데 원래는 저렇게 깨멍으로 있어요. 깨멍으로 있고 여하이는 또 전체 다 완전 와인 색깔로 들어가는데 깨멍, 피멍 이렇게 붉은 색깔로 있고요. 또 키우면서 영 다른 모습을 할 때도 있고 그렇네요. 그러고 다육이는 보니까 같은 이름의 12가지 얼굴 모습이더라고요. 집집마다 다 틀리고 똑같은 아이를 데리고 와도 한 집에서 키워도 또 다른 모습이고 이렇게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같은 흙에 같은 사람이 같은 곳에서 키우는데도 다른 모습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다육이를 보면 나는 가짜를 샀나? 우리 집 다육이가 가짜나? 다 뽑아야 되나?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답니다.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어떤 거는 또 우리 집 모두 아이들이 또더 이쁘기도 하네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 이렇게 키우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얼굴 형태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달총인데 진짜 색감이 예쁘게 들었죠. 검은 태양도 색으로 쭉 내밀고 있고 이 포트가 조금 덜 복잡하면은 자구를 빵빵하게 낼 건데 포트를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자구가 길게 빠져요. 길게 빠져서 좀 보기 싫은데, 이쪽에도 보면, 한점 맥라이징도 색구를 이렇게 빼고 있고, 요즘 자구를 엄청나게 빼고 있더라고요. 자구를 엄청나게 빼고. 집집마다 다 그렇더라고요. 집집마다 보니까,
전부 자구 내느라고 봄이라서 아마 지들도 생존 본능으로 봄 되면 새꼬를 내는 그런 생존 본능이 있나 봐요. 그렇고 요 어머야 요요 포식해도 요 언제 요 새꼬를 내고 있네요. 못 봤는데 참 전부 새꼬 내느라 어머야 포식해도 새꼬를 구석구석이 내고 있네요. 요 쫓겨나고 요렇게 내고 있어요. 그러고 요 아지트 색감 참 요요요 이 색깔 우리 햇빛이 없는 데서도 요 피를 한 삽을 뿌린 것처럼 피멍이 들어갔고 화면에서는 그렇게 잘안 보이죠.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엄청 피멍이 예쁘게 들었네요. 아직도 조금 이제 순정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. 아랫잎장이 하엽이 칩니다. 하엽이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한 달이 넘었으니까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고요. 라탐 이거는 뭐더라? 선별종, 라탐 선별종이라는데 저 모양이 톡톡하고 예쁘죠? 예쁘게 이렇게 크고 있고요. 그 소간지도 참 요즘 크는 게 보여요. 너무 크는 게 보여요. 그렇고 어저께요 파드마를 지금 기울어져 있죠? 쌍두였어요. 쌍두를 하나를 이렇게 떼냈어요. 쌍두를 안 하고 외두를 하려고 이렇게 하나를 떼 등짝을 붙이고 서가 있으니까 너무 그래서 요 하나를 떼서 따로 키우려고 뗐어요. 떼서 이렇게 요쪽에 뗀 자리가 마르면 이제 바로 잡아서 앉혀줘야 되겠죠. 그래서 바로 잡아서 앉혀주려고 일단 하나를 떼내고 이렇게 해놨어요. 그러고 아침에 제가 이거 보니까 블루드래곤은 요쪽에 두 입장이 물이 차서 떼냈어요. 이쪽에. 그래서 아 한쪽이 기울어졌죠. 요 정리를 해서 새로 다시를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어요. 이 블루드래곤은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제가 하나를 키우다가 실패하고 또두 개를 키우다가 하나를 누구 주고 또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면을 하는 게 좋겠어요. 여기 지금 어저께 제가 식는다고 요 천장을 흙먼지 같은 거 이런 거 걷어내느라고 물로 씻으면서 물을 요확다 위로 다 물을 줬거든요. 그러니까 요또 물이 또 한두 개 차서 요 새로 요 정리를 입장 정리를 해서 다시로 분갈이를 해갖고 놔둬야 되겠어요. 지금 딱 보기가 싫죠. 너무 보기가 싫어. 그죠? 돌기는 막 이쪽 저쪽 쪼글쪼글 하면서 돌기가 나오고 있고. 요 칸타타 좀 보세요. 칸타타가 입장 두께가 1cm도 넘어요. 1cm도 넘게 막. 근데, 우와, 이게 왜 무슨 너무, 뭐가 막, 입장이 하늘로 솟글씨 같고, 멋이, 왔다, 세상에. 막, 솟구치네요. 입장이 얼마나 두꺼운지. 얘도 그러고. 얘는, 레드레인인데 얘는, 분갈이도 안 하고,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, 비 맞고 이렇게 올라와요. 비 맞고. 비 맞고 하늘로 솟구치고 있고. 원래 이렇게 안 솟구쳤는데, 비 맞고 하늘로 막 솟구치고 있네요. 이런 애들은 사실상 비 맞으면 조금 덜 좋겠는데, 이제 비올때안 되면 밖으로 좀 빼놓던가 해야 되겠어요. 얘는 또 뭔데 이렇게 자구가 내고 있을까? 아, 자구 좀 내지 마라 하니까 자구는 또 엄청 내고 있어요. 이런 명패가 전에는 이렇게 다육이를 거의 다 이름을 다 외웠는데 원래 이름을 잘안 외우다 보니까 때로는 이름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. 아이고 참. 이런 표를 찾저 밑에 있기는 있는데 뺄 수가 없네. 뭔가 모르겠어요. 그니까 아카이슨 걸레무가 아직 얘가 1년생 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져지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. 다른 집은 조금 다져지가 단단하게 이렇게 아래로 딱 팡팡하던데 우리 집 아이는 너플너플하죠. 이것도 한 2년 키우면 또 그래 되겠죠 뭐. 그렇겠죠 뭐. 그래도 불꽃도 색감은 있잖아요. 손톱 색감은 진짜 불이에요. 불인데 입장은 팥죽 색깔 비슷하게 그렇게 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참 예뻐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태풍 아니고 돌풍, 천둥, 번개, 비가 제법 많이 비바람이 친다 하니까 거리대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 잘 단둘이 하시고요.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